이번 시간은 페이지 250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 공사는 바르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벽돌이나 이런 시멘트 블록을 조적 쌓게 되면 벽면에 모르타 이런 요철이 많습니다. 이것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르는 공사인데 그것이 미장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장공사의 이제 기본 입문 과정에서 기초 강의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수경성 재료, 기경성 재료가 나옵니다. 재료상. 그래서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를 수경, 경화 과정에 물 숫자입니다. 물이 필요한 재료의 성질을 가진 재료를 수경성 재료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를 구분을 간단히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경성은 경화 과정의 공기 중에 이 탄산가스가 필요한 재료를 전부 다 기경성 재료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수경성 재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단어 중에 재료 중에 이런 시멘트나 또는 석고의 개념이 들어간 단어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는 물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수화 반응에서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죠. 그래서 경화 과정에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한 걸 경화라 했죠. 그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를 수경성, 그리고 공기가 필요하면 기경성 재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는 뭐 재료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게 다가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석고 플라스터 이렇게 같이 시멘트나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의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수경성 재료를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으로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수경성 재료는 시멘트하고 석고가 들어간 재료로서 특성이 뭔가 경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기경성 재료에 비해서 경화가 빠르니까 강도가 빨리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업은 좀 불편하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수경성 재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경성 재료는 물을 붓게 되면 약해지는 재료들이 보통 기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 흙질이라든지 그래서 단어 중에 시멘트나 또는 우리가 석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료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멘트하고 석고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고 그 반대의 개념은 기경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장공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름을 할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바르는 것을 뭐 초벌 바름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제일 먼저 바르는 것을 초벌 바름 이렇게 칭합니다. 제일 먼저 바르는 것을 초벌 바름이라고 합니다. 이때 초벌 바름을 하고 나서 보통 초벌 바름이 너무 거칠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초벌 바름 일정하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초벌 바름이 뭐 바름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또는 얼룩이 심할 때 우리가 이제 그걸 골라주는 것을 고름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252페이지 보면 고름질 해놔죠. 발음 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두꺼울 때는 혹은 요철이 심하다. 요철이 심한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고름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고름질.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바른 것을 초벌 발음이라 칭하고 그리고 초벌 발음에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요철이 심할 때 하는 것을 골라주는 것을
고름질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름질. 그리고 이제 고름질을 하고 나서 보통 2주 정도 방치를 해줍니다. 그냥 방치합니다. 보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방치를 하면 보통 이런 균열이나 이런 흠이 발생하겠죠? 이런 균열이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균열을 메워주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덧먹임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덧먹임. 덧먹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252페이지, 그 용어 정리에, 자, 덧먹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틈새나 이런 갈라짐이 있을 때 이것을 메워주는 작업하는 것을 덧먹임. 이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재벌 발음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발음 것을 재벌 발음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벌 발음을, 그래서 얇게 여러 번 이렇게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무엇을 하는가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벌 발음,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장을 할 때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박락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발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라스먹임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바탕에다 제일 먼저 그냥 바르면 제일 처음에 바르는 걸 초벌 발음이라고 해요. 그럼 라스먹임이라는 것은 이런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 그러면 철선을 갖다가 자 보통 철판에 자르금을 넣어서 잡아 늘려 당겨서 만든 이런 철바탕에 대어주고 우리가 미장을 하면 미장이 박락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균열도 잘 안 생기겠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바탕에다가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 같은 걸 대고 우리가 처음 바른 것을 초벌 발음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메탈라스 그 와이어라스죠. 차이점은 메탈라스는 이제 철판에다가 절금 내서 잡아 늘어 당겨서 만든 것이 메탈라스고 와이어라스는 철순을 꼬아서 만드는 것을 와이어라스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 좀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제 이 개념을 조금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적어 봅니다. 253페이지에서 보시면 거기 배합미 비빔에서 1번에 부배합이라는 게 나오죠. 부배합과 빈배합. 자, 부배합이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우리가 빈배합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사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바탕층에 가까울수록 그러면 이쪽이죠? 초벌은 바탕층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으로 하고 이쪽은 부배합으로 처리하라 이겁니다.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정벌 발음으로 갈수록 빈배합 형태로 하라는 겁니다. 빈배합. 그러면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우리가 빈배합이라 이렇게 칩니다. 부배합과 빈배합 개념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부배합, 빈배합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일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공사 페이지 263페이지 보면 타일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일 부분. 타일은 우리가 욕실 같은데 또는 우리가 현관 바닥이나 아니면 발코니 바닥 부분에 타일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타일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에서 페이지 263페이지 하단에 보신 무유 타일 그리고 넘겨보시면 시우 타일 아니? 자, 무유 타일과 시우 타일은 차이점이 유약을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유는 이것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겁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고 시우탈이 유약을 바른 탈입니다. 유약을 바르면 시우,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을 무유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유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면 저 바닥용 같이 미끄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시우탈은 유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벽탈 종류, 뭐 외벽이나 이런 그런데 벽탈 용도는 시우탈을 쓰고 무유탈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바닥용 타일로 많이 쓰는 거네. 바닥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욕실 바닥에 미끄러우면 안 되겠죠. 샤워하고 나오다가 내진탕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용 타일은 무유 타일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논슬립 타일, 뭐 계단에 디딤판 같은 논슬립 타일들이 무유 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 모자이크 타일 나오죠. 소형각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칭합니다. 소형각 타일. 그리고 뭐 고층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밑에 하단에 타일 붙임 공법 나옵니다. 자, 떠붙이기 공법. 뭐 떠붙이기 공법이란 것은 자, 이 떠붙이기 공법 뭐 그 뭐 줄여서 떠붙임 공법이라고도 하고 예? 떠붙임 공법. 자, 떠붙이기 공법은 이겁니다. 타일의 뒷면에다가 붙임용 모르타를 바르고 한 장씩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에 나오는 자, 우측 265페이지 보면 3번, 264페이지 하단에 압착 붙이기 공법 나오죠? 자, 이 압착 붙이기 공법, 뭐, 줄여서 그냥 뭐, 압착 붙이기를 뭐, 압착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뭐, 압착 공법,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갖다가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바른 위치가 이 붙임용 이 모르타르적인 정면을 자, 이 떠붙이기 공법은 타일 뒷면에다 바르는 게 이거는 타일 뒷면에 우리가 바르고 하는 것이고 압착 붙이기 공법, 압착 공법은 이 바탕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바탕면에. 얘는 바탕면에 바르고 타일을 두들겨서 압착시키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붙임용 모르타르의 두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는 12에서 24mm로 좀 두껍게 합니다. 근데 압착 붙이기는 큰 타일의 경우 5에서 7mm 정도예요. 작은 타일은 3에서 5mm이고 그래서 이것이 떠붙이기가 타일 뒷면에다 바르고 하나씩 붙이는 것이 떠붙이기 공법 개념이 됩니다. 이것을 뭐 간단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계량 압착 공법. 자, 계량 압착 공법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죠. 계량한 겁니다. 그러면 계량 압착 공법의 경우는 자, 타일 뒷면하고 바탕면에 둘 다 붙임용 모르타르를 바르고 하는 것이 계량 압착 공법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두시고. 그리고 동시 줄눈 붙이기 나오죠. 4번에 동시 줄눈 붙이기. 자, 이 동시 줄눈 붙이기는 보통 이렇게 동시 줄눈 붙이기가 동시 줄눈 붙이기 이것을 밀착 붙임 공법이라고 합니다. 밀착.
밀착공법 또는 밀착붙임공법 이렇게 붙임은 빼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밀착공법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밀착공법. 그러면 자, 이 동시줄눈붙이기 공법, 밀착공법의 경우는 이 압착붙이기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압착붙이기 공법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공법의 이제 비교점은 압착붙이기거든요. 그럼 얘는 양쪽에 다 하는 겁니다. 바탕면하고 붙임용 모터를 바탕면하고 타일 뒷면에 다 하는 바탕면에 하면 하는 겁니다. 바탕면에 바른다는 건 똑같아요. 이 붙임용 모르타를 갖다가 자, 이 붙임용 모르타를 바르는 위치가 이 바탕 둘 다 바탕면에 한다는 점은 통일한 겁니다. 둘 다 바탕면에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타일을 타격할 때 자, 보통 이것은 이제 타일을 이제 두들기 위해서 압착이나 밀착시켜야 되겠죠? 이때 얘는 공구를 하는 거예요. 충격 공구를 활용하는 거고, 공구. 이걸 전동공구, 진동공구라고도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얘는 공구를 이용하는 거고, 그 반면에 이거는 나무망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무망치는. 그래서 망치를 이용해요. 최근에 고무망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망치를 이용해서 타일을 압착시키는 공법입니다. 그 차이점이 우리가 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법상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 정리를 해 두시고요.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접착붙이기가 나오죠. 5번에 접착붙이기. 이제 접착붙이기만 유일하게 얘는 붙임용 모르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줄여서 그냥 접착공법 이렇게도 칭하죠. 이거는 유기성 이제 접착제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유기질 접착제 가지고 붙이죠. 근데 이제 이 접착붙이기는 붙임용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닌 접착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외장공사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장공사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내장공사에만 쓰는 게 접착공. 그러면 쉽게 오피스텔 같은 데 있죠? 바닥 같은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접착붙이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72페이지 보면 창호미 유리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2. 창호미 유리공사. 예, 적인 측면. 유리공사. 그러면 창호라는 것은 보통 개구부를 창호라 하죠. 창호는 개구부입니다. 개구부. 그러면 보통 다 벽을 치놓으면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채광이나 이런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창하고 문, 창 윈도우하고 도어 두 가지를 창호 또는 개구부라 합니다. 창은 채광이나 환기, 통풍을 목적으로 설치한 거죠. 근데 문은 도화의 개념이죠. 문 개념. 그래서 문 도화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물건, 가구의 등에 반출비에 사용된 그 문이 됩니다. 그럼 먼저 272페이지 기능, 개폐 방법에 의한 분류, 어떻게 문을 개폐하느냐 얘기 한번 하죠. 그러면 여닫이 창호들이 있고요. 여닫이. 보통 여닫이는 우리가 많죠.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나 지금 방문들 이런 것들이 다 여닫이입니다. 그래서 여닫이 창호는 문지돌이 경첩이나 돌적이 피부딘지를 달고 우리가 문을 여닫는 것이 여닫이죠. 그럼 여닫이는 일반적으로
보통 열리는 방향에 대해서 뭐 안여다지, 방여다지. 왜? 여다지는 안으로 여느냐, 밖으로 여느냐에서 안여다지 개념하고 방여다지, 밖으로 여는 방여다지가 있죠. 그러면 보통 안여다지는 독립성, 프라이버시 목적할 때 안여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실 문이나 화장실 문들은 안으로 여는 안여다지로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방여다지는 방화문같이 피난을 가야 되는 이런 문들은 밖으로 열리죠. 방여다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자재문이 여다지 문 중에 하나죠.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열릴 수 있는, 보통 여다지는 한쪽으로밖에 안 열리는데, 자, 자재문은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열릴 수 있는 여다지. 그러면 보통 자유경첩이나 플라인지를 달고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열을 수 있는 것이 자재문대입니다. 자재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다지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미석이하고, 그 다음에 6번에 미다지하고 헷갈리면 안 되나? 그럼 자, 2번에 미석이, 이거는 서자를 쓸 수도 있고 세기를 쓸 수 있죠. 미석이 또 미세기라고 하죠. 미세기, 미석이. 그 미석이하고 6번의 미다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보통 얘는 레일이나 홈이 두 개가 있어요. 레일을 설치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홈을 설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홈을 설치해가 하면 다 저거 딸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이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레일이나 홈이 하나가 있는데, 한 개가 있어서 보통 한쪽으로 밀어붙여 놓는 것은 미석이지만, 벽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 미다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벽에 밀어 넣는 겁니다. 얘는 벽 속에 밀어 넣는 겁니다. 밀어 넣는 것이 바로 미다지 개념이고, 그런데 얘는 두 개의 레일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어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한쪽 옆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얘는 한쪽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미석입니다. 그럼 보통 아파트의 창호는 미세기 형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지하철 문 같은 것은 미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4번에 회전문. 회전문은 여러분 뭐다 아실 겁니다. 뭐큰 건축물에 가보시면 1층 부분에, 또는 지하에서 출입하면 지하 부분에, 보통 거기에 회전문이죠. 그러면 회전문은 특징이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문에 비해서 통풍 기류를 방지할 수 있죠. 출입이는 통제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문은 요 돌기 때문에 이 돌면서 들어오게 돼, 요거만큼만 들어오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일반 문을 열게 되면 외기가 실내로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막못 들어오죠. 여기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출입이는 통제 목적으로 쓰는데 회전문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문이 보통 에너지 절약 목적이라고 보면 되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될때 쓰는 것이 회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문에 대해서 5번 해놨죠. 문틀 경첩. 그래서 쉽게 병풍처럼 만든 거야. 병풍처럼 만들어서 하나의 실을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체를 개방할 때 쓰는 것이 보통 전문 개념이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오르내기나 창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이제 여기에서는 창호 철물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83페이지 보면 장호철물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영화, 서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뭡니까? 총잽이 들어오고 나서 문이 삐걱삐걱 왔다 갔다 했던 게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죠. 보통 안팎으로 자유재로 유도할 수 있는 자재문에서는 힌지가 자유경첩입니다. 그런데 무궁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봇 힌지 나오죠. 자, 피봇 힌지는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현관문 같은 갑종 방화문이죠. 자, 갑종 방화문에 아파트 세대 현관 들어갈 때, 자, 이겁니다. 뭐, 디지털 도어락에 실린더 잡을 수 있는 반대쪽 위아래 그 지지철물이 피봇 힌지입니다. 그럼 피봇 힌지는 저절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번에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가 바로 앞전 시험에 바로 나왔던 시험이었죠.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 자, 이겁니다. 보통, 문의 상부 쪽 설치하고, 이제 문틀에 설치해서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열려진 여닫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죠. 그리고 3번에 플로어 힌지. 플로어는 바닥이죠.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해서 문이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것이 플로어 힌지입니다. 그래서 중량 자재문, 강화 유리문을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 강화 유리문을 우리가 열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죠. 보통 90도 딱 꺾어 놓지 않는 이상 그것이 바로 플로어 힌지, 바로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해서 강화 유리문 같이 묵은 이 자재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플로어 힌지가 됩니다. 그리고 레퍼토리 힌지는 공중 화장실이나 옛날에 전화에도 쓰는 지금 전화는 아닙니다. 공중 화장실에 힌지에 쓰는 것으로서 보통 사람이 안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 닫으면 딱 잠긴 상태죠. 그런데 사람이 볼일 보고 나가면 저절로 닫히되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지가 레퍼토리 힌지입니다. 그래서 대략 뭐 10에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가 레퍼토리 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6번의 도어 스톱 개념은 이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침실문, 자 방문들 생각하면 돼. 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방문들은 자 문을 확 열면 문하고 벽면이 충돌하죠. 그러면 벽이나 문짝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문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도어 스톱입니다. 뭐 도어 스톱은 벽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문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바닥용에 설치된 경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보시면 13번에 도어 홀더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도어 홀더는 말발굽이죠. 그러면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를 설치하면 열려진 여닫이 문이 자꾸 닫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이런 거 문을 현관문을 열어놓고 잘 때 말발굽 하죠. 그것이 도어 홀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나이트 레이치가 나오죠. 야간 자물쇠. 그래서 외부에서는 열쇠로 열고 안에서 작은 손잡이로 여는 것이 나이트 레이치입니다. 오르내리 꼬리쇠는 보통 쌍여닫이 문이죠. 옛날에. 보통 여닫인데 쌍여닫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고 닫았을 때 그럼 문을 어디 고정할 때 없죠. 그래서 아래 위로로 꽂는 것을 오르내리 꼬지쇠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센트가 바로 미세기 창호나 또는 오르내리 창호의 잠금 철물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 샤시에 반달형으로 이렇게 들어서 잠그는 거 있죠. 그것이 크레센트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오르내리 창호 장애죠. 옛날에 오르내리 창호는 이겁니다. 비둘기나 통일어와 같이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것이 바로 오르내리 창호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도화 행거 나오죠. 도화 행거는 원래 도화가 문 아닙니까? 행거 이동장치. 전문의 이동장치가 도화 행거 개념이 됩니다. 도화 행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동장치에 한 거죠. 그래서 문의 이동장치라고 해서 도화한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 294페이지 10장 수장공사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